미분양이 발생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은 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둔촌에서 책정한 가격이 네. 과연 시장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네. 분양을 해보면 아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받아들여질까요 이게? 그러면은 둔촌주공도 조금 여쭤보기 전에 금리 얘기는 2008년에도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뭐 2007년, 8년, 9년 뭐 이때는 미분양이 뭐 10만 건이 넘는 시기였더라고요. 그럼 그때랑 네. 지금은 비교해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다는 것은 네. 향후에 비슷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네.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사실 한국에서 서프라임의 여파를 크게 느끼진 않았어요,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IMF 때는 뭐 대기업들이 연이어 도산을 하고 네. 많은 분들이 실직을 하시고 네. 실직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대출금을 갖고 있던 분들은 상황이 어렵게 되시죠. 그쵸. 이제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네. 서프라임 때도 그랬냐라고 하면 네. 많이 그러진 않았어요. 서프라임 때는. 그게 그렇게 뭐 가슴 아픈 뼈저린 기억이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되면 그 당시 네. 서프라임 이후로는 왜 그렇게 미분양이 많았고 네. 집을 안 사고 네. 집값이 떨어졌느냐. 네. 저는 그것을 군중심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 당시에는 사회적인 인식이 네. 집을 사지 말라는 쪽으로 갔기 때문인 게 가장 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를 생각해 보시면 부동산 폭락론이 있었습니다. 네. 부동산 하락론. 네. 그래서 앞으로 집값이 하락할 거니까 집 사지 말고 기다려라. 아, 당시에도 그랬죠? 있었군요. 네. 그리고 집이 있는 사람들은 빨리 팔고 임대를 사는 게 본인의 자산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는 또 참신했어요. 또 우리가 사회 전반적으로 네. 경험해봤던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때는 한국 사회가 그런 부분에 매우 충실하게 반응을 했고 네. 사람들이 집을 안 사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2010년대 중반까지도 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네. 큰 차이가 없이 붙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네. 바로 전정부 시기였죠. 네. 이제 그 시기를 거치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집값이 오르는구나. 그런데 그 오르는 것도 그 앞에 워낙에 가격이 눌려있던 것이 네. 있었기 때문에 네. 한번 인식이 바뀌고 네. 구매 수요가 커지면 네. 가격이 오르는 것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물가가 다 오르는데 집값만 10년, 20년 고정될 수는 없죠. 그러고 보니 막 하락을 말씀하시던 분들 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 지금은 집 파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분들 중에서 네. 뭐 조금 더 나가면은 뭐 장기하라, 장기 추세하라, 집값 반토막 이런 얘기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집값이 30%, 40%, 50%가 하락을 한다면 네. 집을 팔고 임대를 사시는 게 대한민국 가정의 대부분은 그 집 하나가 전재산인 경우가 또는 가장 큰 재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본인들의 자산을 지키는 빠른 대처는 네. 집을 파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집값이 하락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계시지만 네. 집을 빨리 팔라는 분들은 잘 안 계세요. 왜냐하면 그 여파가 네.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집값이 다시 반등을 한다면 네. 집을 팔라고 했던 얘기에 대한 여파를 감당을 하셔야 되시죠. 그런 분들은 그럼 그 2008년 당시처럼 미분양이 쌓이고 집값이 하락하고 이것처럼은 지금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봐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표현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네. 최근 5년간이 네. 좀 이례적으로 네. 미분양이 없었던 시기다라고 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의 미분양이 이례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네. 그 시점과 비교해서 지금을 보게 되면 네. 미분양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더 커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미분양이 발생을 하더라도 네. 그 미분양 지역들을 들여다보면 네.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청약 만약에 당첨되신 분들은 되게 보금리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인데 감당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알면서도 사람들이 보통 들어가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청약을 신청하시고 네. 당첨되셔서 네. 대출로 중도금 같은 중도금과 잔금을 내시는 분들은 네. 그 계산을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 계획 없이 네. 청약에 넣었다라는 네. 것 자체가 네. 교과서적으로도 하지 말라고 하는 네. 투기입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뭐 국가적으로 걱정을 한다든가 그런 지원을 할 생각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막 집값은 하락할 수도 있는데 지금 분양가가 주변 시세랑 비슷하면 어떡하냐 뭐 이런 거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좀 좋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미분양에 대해서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분양이 발생하지 않을 거란 얘기가 아니라 네. 미분양이 발생하면 안 된다. 네. 이런 식의 생각은 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공급한 입장에서는 네.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네. 가장 비싼 가격으로 팔아야지 이익이겠죠. 그렇죠. 근데 일반 분양에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반대일 수도 있으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미분양이 발생하고 안 맞는 사례가 발생을 해야만 네. 그 뒤에 공급되는 분양 가격이 영향받게 됩니다. 네. 만약에 무리하게 가격을 높였는데 어떻게든 판매가 됐다라고 하면 네.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네. 또 그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이 될 겁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게 더 안 좋은 거죠. 그리고 분양 시장도 네. 손익분기점이 있습니다. 네. 만약에 분양하는 세대가 100세대라고 하면 네. 100세대가 동시에 다 완판되어야만 이익이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100세대 중에서 네. 뭐 70세대까지 판매가 되면 네. 손익분기점이 도달을 했고 네. 그 다음부터는 네. 순익구간이다. 이런 식의 사업 구조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 단순히 미분양이 발생했다고 해서 네. 이것은 문제다. 네. 앞으로 미분양을 발생하면 안 된다. 라고 접근하는 게 네. 오히려 더 시장 수요를 무시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살짝 질문을 틀어서 그러면은 이게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이걸 넣는 게 앞으로도 나은 선택일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극화라는 표현이 있죠. 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인프라 구축이 잘 돼 있고 네. 그러한 중심지가 쉽게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는 네. 여전히 수요도 그쪽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은 어느 정도 지탱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전에 모 배우님이 말씀하셨던 네. 유명한 표현이 있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네. 좋은지를 몰라서 못 사는 건 아닙니다. 뭐 사람들이 흔히 하는 희망들이 있죠. 네. 가격도 저평가돼 있으면서 네. 실거주도 할 수 있고 네. 나중에 시세 차익도 많이 얻을 수 있는 곳. 그렇죠. 다 그걸 꿈꾸죠. 네, 이런 곳이 서울에서는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다 알려져 네. 있어요. 이런 지역들은. 그래서 서울에서 그런 곳이 발생을 한다면 네. 경기 상황이 안 좋을 때 네. 미래 가치에 베팅을 하고 매입을 네. 하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조금 더 큰 수익을 얻으시는 거지 네. 그걸 누군가 찍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네. 좀 서울에서는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거주 요건이 있었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이 거주 요건이 폐지되면서 네네. 만약에 서울에 미분양이 나오면은 지방에 계신 분들도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에 따른 시장 여파는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 더 거래를 늘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네. 서울에 있는 구 하나가 웬만한 지방시보다 크거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런 서울 지역에서 네. 주택 거래량 자체가 크게 감소해서 지금 수준으로 있다는 것은 네. 그렇게 자연스러운 안정 같지는 않습니다. 좀 거래가 억눌린 거죠. 그 때문에 시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상황은 네. 집을 살 사람은 사고 팔 사람은 팔게 두는 겁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뭐 이거 뭐 대놓고 수도권에 고분양가 정책을 뭐 몰아주는 거 아니냐. 이거랑은 지금 좀 약간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네. 지방 사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네. 지방에 집만 사셔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한국 사회에서 간과할 수 없는 내용 중에 하나가 네. 부모님이 자녀분을 생각하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건 네. 우리 사회에서는 규제할 수 없는 내용이죠. 네. 만약에 지방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네. 그분들의 자녀분들이 어떤 네. 직업을 택하시거나 하실 때 네. 지방에서는 하시기 어려운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분들이 진학을 할 때도 네. 뭐 지방 소재 학교를 갈 수도 있겠지만 네. 서울로 학교를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본가가 지방에 있다고 해서 네. 모든 청년들은 서울에서 원룸을 살아야 한다. 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 판매할 때 판매되지 못한 주택을 네. 다시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네. 이것을 지방 사람만 배제해야 한다. 네. 이런 얘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풀어주는 거다. 네. 그리고 분양가가 너무 높다, 집값이 높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 건설사들 중에서 네. 아파트를 중점적으로 짓는 업체들이 있다면 네. 이 사람들은 경기 상황이 좋거나 안 좋거나 네. 어쨌든 주택을 지어야만 회사가 네. 운영이 됩니다. 자, 이런 입장의 회사들에서는 네. 당연히 시장에 팔릴 만한 수준의 제품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분양이 잘 안 되고 미분양이 누적된다면 네. 어떻게든 저렴한 가격으로 네. 공급을 할 유인이 발생을 하겠죠. 그 이런 것도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그 둔촌주공의 소형평형 같은 경우는 복도식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구조는 뭐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사실 계단식 구조와 복도식 아파트를 비교하게 되면 네. 실거주한 입장에서 복도식 구조가 갖는 장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도식 구조가 갖는 장점은 네. 좀 더 좁은 면적에 네. 세대수를 더 많이 지을 수 있다. 이런 게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층 이하의 그 예전 아파트들을 보게 되면 네. 엘리베이터가 한 대만 있어도 네. 많이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단지 이게 뭐 30층, 40층이 되면은 네. 엘리베이터 하나로는 좀 안 되죠. 혼잡할 수 있죠. 네.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수직으로 세대를 많이 배열하는 게 아니라 네. 수평으로 많이 배열하게 되면 네. 엘리베이터를 하나만 설치해도 됩니다. 이제 이런 식인 거죠. 계단실도 하나만 써도 되고 네. 이런 식이 되면 네. 그 공급한 입장에서는 네. 좀 더 좁은 면적에 네. 더 많은 세대수를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일반적으로 서울이나 경기권, 그러니까 최근 한 10년 정도 이내를 봤을 때 네네. 복도식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유형들은 네. 대부분 임대아파트에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일정 수준의 네. 일정 비율의 세대수를 맞추는데 네. 가능하면 저렴하게 만드는 거죠. 그 때문에 일반적으로 분양되는 아파트에서는 네. 뭐 20평대 이하의 소형평수라고 해도 네. 복도식은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선호하진 않는데 네. 둔촌에서는 일부 세대가 그렇게 되어 있죠. 네. 복도식으로. 네. 그럼 이런 경우는 사실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임대든 뭐 뭐든지 간에 네. 복도식 아파트가 단점들이 많죠. 네. 많은데도 팔리는 이유는 네. 가격이죠. 그래서 둔촌에서 책정한 가격이 네. 과연 시장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네. 분양을 해보면 아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받아들여질까요, 이게? 일단 두고 보고 얘기하시죠. 되게 조심스럽네요, 네. 이게. 그래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미분양이 발생을 할 거고 네. 그러면 추가 분양을 하거나 네. 그러고도 안 된다면 네. 이제 무슨 이로 판매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재건축 얘기를 이어서 해보고 싶은 게 보통 이런 안 좋은 쪽은 조합원들은 가지 않잖아요. 조합원들은 다 노른자 땅이나 좋은 구조 아니면 좋은 층 이런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일반 분양보다는 구축을 매수해서 재건축을 기다리는 게 앞으로 나의 실거주를 위해서는 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분명히 방법의 하나이긴 합니다. 네. 하나이긴 하지만 네. 이제 단점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많이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요. 네, 좀 그게 가장 큰 내용입니다. 이게 막 안내되는 막 글들을 보면은 보통 10년, 15년 얘기하는데 10년, 15년도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네. 30대나 40대의 직장인 분들이 네. 그런 선택을 하시는데 네. 본인이 매입한 시점부터 네. 재건축해서 입주할 때까지 예를 들어 15년이 걸렸다. 네. 이렇게 되면 네. 그 30, 40대의 분들의 연세에서 네. 플러스 15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늦게 그 새 아파트의 덕을 보시겠죠. 제가 지금 그 상황이라서 네. 지금 걱정이 되게 많거든요. 네, 열심히 하세요. 그건 할 수 없어요. 네. 나중에 집에 애들이라도 덕을 볼 겁니다. 그러면 다시 좀 바꿔서 질문을 드리면 네. 완공 이후 조합원 매물을 사는 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괜찮은 방법인데 네. 이제 그 경우에는 이후에 부과되는 추가 분담금이 하나의 함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부분까지 사전에 명확하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략적인 금액은 네. 이제 파악을 하고 매입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나중에 거기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사고 나서 재초환도 있잖아요. 이것도 같이 내는 건가요? 자, 재건축 초과익 환수금은 네. 제도는 마련되어 있는데 네. 아직까지 실제 부과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이제 이것이 부과가 된다면 네네. 얼마가 될지 네. 어떻게 할지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네. 끊임없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거 폐지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대로 두는 게 맞는 방향일까요? 전 지금까지 제초안은 폐지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제도가 도입된 시점과 지금의 정책 목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재초안이 처음 도입됐을 때는 재건축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컸죠. 네.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면 집값이 오른다. 네. 인근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죠. 네. 그런데 재초안이 처음 도입이 될 당시에는 네.
그 대상이 되는 아파트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재건축 연한을 30년이라고 하면 네. 재초안이 도입될 때는 그 시점에서 30년이 된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네네. 90년대에 지은 아파트들은 네. 재초안의 논의가 아예 안 되는 시점이었죠. 네. 리모델링 같은 거 논의할 때였어요, 그때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80년대, 7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 중에서 네네. 재건축을 하는 단지들 얘기가 나오면 네.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죠. 많지 않았고 그 당시에도 네. 추가 분담금을 내고 재건축을 하는 지역이라면 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역들이 더 많았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초안이 만들어진 이후로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네. 지금 시점에서는 네. 9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도 네. 네. 이제 곧 재건축을 논의해야 됩니다. 그쵸. 1기 신도시가 바로 그런 케이스죠. 네. 그런데 1기 신도시를 예를 들면 네. 분명히 뭐 지금도 분당이나 이런 지역들은 뭐 좋은 지역이고 네. 가격도 높게 책정되는 지역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의 아파트 전체가 네. 부촌이냐 네.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거기에도 소형평수가 있고 네. 뭐 좋은데 바깥쪽이 좀 나눠집니다. 네네. 그리고 처음에 분양받아서 오래 사시는 분들은 네. 전부 부자라고 단정할 근거는 또 없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은 정책 목표 자체가 달라졌고 네네. 대상 범위도 변했기 때문에 네. 재초안이 처음 도입됐을 당시의 정책 목표와 네. 추구했던 것이 네. 지금은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는 재초안은 폐지도 포함해서 네. 고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가 그렇게 가시적이진 않고 네. 올해 갑작스럽게 미국 기준금리가 변동하면서 네. 시장에 영향을 많이 끼친 것은 맞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 2008년 이전만 보더라도 네. 미국의 기준금리가 5%, 6% 계속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연배가 좀 더 있으신 분들은 처음 겪는 금리는 아닙니다. 전에도 그랬었고 네. 지금에 와서 다시 발생을 하는 것뿐입니다. 네. 그 때문에 이런 분들은 금리 변동이나 시장에 대해서 큰 공포는 갖고 계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언론이나 이제 금리 변동을 처음 겪으시는 분들은 네. 마치 이 상황이 앞으로 한국 부동산 시장이 몰락할 것처럼 이제 공포감을 불어넣거나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네. 사실 그렇게까지 위기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항상 세상은 변해왔고 네. 사회도 변해왔고 네. 금리도 변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변화에 맞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네. 주위 환경을 너무 무섭게 보시기보다는 네.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가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자금 여력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을 선택하든지 돈을 열심히 모아야겠네요. 로또도 사시고 로또 네,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로또 구매하시나요, 영국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혹시